안녕하십니까. 저희 얼음 캠핑 오마카세에 온 걸 환영합니다. 예. 와. 숙성되면서 다시마 감칠맛도 배고. 그렇지. 와. 요거 치고 하는 거는 약간 내 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돼 있긴 하다. 우리가 일단 하루 잤잖아. 네? 청소 좀 빡세게 하고 그래서 네. 깨끗한 거 보여줘야 돼. 또 이것 때문에 또 설거지 또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러니까 깨끗하게 싹 치우고 네. 우리가 머문 자리 싹 찍어가지고 딱 올려줘야 돼. 그래야 구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해 안 하고 네. 싹 다 치우가자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등장 오도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야, 이게 반팔이라 지금 존나 추워. 안에 내도 너무 춥거든? 야, 최대한 빨리 끝내야 돼. 구독자들을 위해서. 아, 좀 괜찮지 그럼. 오래 하자. 택견 고수 같기도 한데 지금. 여기랑 잘 어울려. 안녕하십니까. 저희 얼음 캠핑카세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걸 먹었대요. 울렁증 있어. 울렁증. 울렁증.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저희 얼음 캠핑 오마카세 온 걸 환영합니다. 이거는 자연산 다금바리. 다금바리인데 다시마로 감싸놨어. 다시마로 이렇게 감싸놓으면 예. 와. 숙성되면서 다시마 감칠맛도 배고 여기 진액이 이렇게 나와요. 와. 내가 가끔 하는 숙성법인데 이러면 회가 조금 더 감칠맛이 살아나고 더 맛있지. 자연산 다금바리. 네. 아, 칼이 얼어. 야, 칼이 어니까 이게 안 들어가. 와. 이 수분이 어느 정도 살짝 있어야 이게 칼이 밀리거든. 네. 와, 근데 그냥 그대로 썰으면서 얼어버려. 우와. 이거 봐, 이거 보여? 네. 와, 이거 카메라에 잡히냐? 어, 살 얼음? 네. 아, 미쳤다. 이거 설날에 동태포 써는 거 아니에요? 동태포 맛이 날긴 날 거야. 이것도 또 한 번 얼었다가 녹았잖아, 추워가지고. 네. 아, 얼었다가 녹았잖아요. 클라스는 영원하다. 와. 캠핑카세네, 캠핑카세. 와. 이거 진짜 일식집 가면 얼음 위에다가 이렇게 두잖아요. 이거 자연산이야. 아. 와. 얼음도 자연산, 뭐. 맛있어요. 야, 단양 띠리띠리 회랑 좀 다르죠? 그 생짜 화로고 숙성 느낌이 딱 나요. 다시마 숙성. 좀 더 쫀득쫀득 하면서. 다음은 자연산 돌돔. 아, 돌돔이요? 응. 와. 이게 반말이거든, 반말이. 응. 얘는 다시마에 감쌌어. 와우. 어? 이제 다시마에 물이 이제 이렇게 다 들은 거야. 아. 얘는 껍데기를 벗게 되거든? 아하. 네. 그래서. 아, 춥다. 얘는 특이하게 좀 먹어봐. 이게 좀 칼맛이라고 하거든? 네. 칼집을 내가지고 잔 그 근육을 끊어주는 거야. 네. 라면 면발처럼. 좀 구하기 힘든 거예요? 자연산 돌돔? 구하기는 구할 수는 있는데 힘들진 않은데 비싸지. 아. 다금바리 같은 경우는 돈 있어도 잘 못 구하는 생선이고. 어허. 쫀득쫀득하다. 와.
돌돔은 돌돔이지. 맛있어, 돌돔. 와, 캠핑카세. 이게 만약에 이제 형이 만약에 띠리띠리형 가게에 취직을 해서 이렇게 썰었다. 야, 이 새끼야! 왜 이렇게 썰었어? 쓴 거야, 만 거야? 왜 세로로 쓴 거야? 그럴 수 있지. 누구한테 배웠어? 이게 세로로 썰면은 양이 적어 보여. 그래서 잘 안 썰 거야. 와. 한번 얼었다 녹았지만은 그래도 쫀득쫀득한 맛이 있네요. 동태살처럼 푸석푸석할 줄 알았는데 숙성하면은 쫀득쫀득해져. 네. 자, 다음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핵심으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내가 앞으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쓰게 될 팬데 보고. 아하. 자연산 참복. 원래 그냥 통말이 사다가 그냥 해체부터 해가지고 보여줘야 되는데 여건이 그렇지 않으니까 앞으로 내가 가야 될 셰프의 길은 이제 최고의 정착지는 이제 미슐랭이니까 보고를 할 수 있는 음식이 되게 많거든. 껍질부터 죽부터 뭐 엄청 많아. 네.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이런 거야. 못 구하는 재료를 가지고 이제 음식을 내는 거. 뭐 몰카한다고 독을 미세하게 넣는 건 아니죠? 한 방울이면 가는 거죠? 아, 한 방울이 아니라 치사량이 그냥 이만큼이야. 진짜 2mg인가? 아무튼 그럼 가. 보고 알 몇 알만 먹으면 가. 그 무수한 알 중에. 아. 이거는 약간 테크닉이 들어가는데 잠깐만. 칼을 좀 바꿀게. 와, 이거는 보고 칼인데 내 이름 보여? 와, 이 앞에 허무개그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퀄리티 떨어지지. 퀄리티 떨어져. MBC 어. 이거는 일본에서 직접 사온 거야. 와, 칼을 해동검도 이런 거 한 12단 정도로 보여 지금 여기서. 와, 칼이 얼어가지고 칼이 붙어 계속. 와, 근데 개그맨은 소품에 빠지잖아. 네. 소품 막 해외 가면 웃긴 소품 이런 거 사오잖아. 네. 나는 해외 가면 칼만. 와. 칼. 일본 가면 칼 엄청 많이 사와. 이게 진짜 얇게 떠야 되거든. 아, 날씨가 추우니까 이게 잘 안 된다. 안 되네. 해야지. 어떻게든 해내야 돼. 와. 저기 봐봐요. 완전 다 얼음이에요. 잠깐.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네. 이거 미친 것 같아. 아, 유튜버의 길이 쉽지가 않죠. 아, 이 쉬운 건 없지만 주방도 있어야 되고 막 탁 있어야 되는데 일단 먹어봐. 알겠습니다. 얘는 회가 되게 쫀득쫀득해. 식감이 엄청나. 소위 말해서 조금 껌처럼 질기다는 분도 있어. 보고에는 그냥 그 식감으로 먹는 거야. 맛있게. 어, 벌써 얼었어. 와. 왜 근데 잠깐. 왜 근데 혀를 이렇게 왜 에 하는 거야? 간장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요. 봐봐요.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하면 간장이 식감이 미치지. 껌 맞네. 껌처럼. 근데 사실 미나리에다 싸먹고 편두 소스에 찍어먹고 하면 더 맛있거든?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이 배경이 이 계곡물 소리랑 이 눈이랑 이 배경이 이 공기랑 압도해요. 그 오마카세 집에서 먹는 그 맛을 아예 압도해요. 식용이야. 꽃도 식용이야. 보고가 이런 얘기가 있어.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는 맛. 아. 자, 형 다 끝났습니다 이제. 존내 좋아. 사실 이게 날씨가 추워가지고 네가 같이 이제 캠핑 이제 서로 이제 스키를 잡고 이럴 때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걱정한 거야. 이게 과연 될까?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네요. 이쪽에 근심. 솔직히 뭐 방송 촬영한다 이런 느낌 안 들었죠? 그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대화가 또 코드가 또 나랑 비슷해. 생각하는 것도 좀 맞는 것 같고. 네. 대화 안 되면 난 안 보거든.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어요? 손원수? 진짜 말끔하게 싹 치웠어. 아하, 자. 야. 우리가 뭐, 아예 싹, 싹 다 치우고. 봐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예. 지 쓰레기 봉투. 쓰레기 봉투를 강남에서 갖고 왔어. 오, 맞네. 대치, 신사동. 강남구청장. 강남에서 갖고 와서. 강남에서 다시 이제 해서 분리해서 버려야 돼. 알겠습니다. 우리가 썼던 데는 싹 다 정리를 했고. 와, 우리가 있었던 자리인지 모르겠네. 몰라. 지금 이제 내려간 하산만 남았잖아. 네. 근데 지금 어저께 우리가 되게 힘들게 올라왔던 구간이 있어. 야, 이거 다 얼음대가 있어. 네. 근데 거기 아마 차가 슬라이딩으로 미끄러져서 강으로 곤두박질칠 거야. 어. 최대한 안전하고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네. 이제 넘어가면 우리는 이제 끝난 거야, 캠핑.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출발하자고요. 오케이. 와. 됐어, 형님. 짱돌 있다고요? 아, 지금 짱돌로 가고 있어요. 좌회전, 좌회전. 아, 지금 짱돌 밟았어요. 우와. 그 음원들 중에 뭐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K본부에? 아, 안 돼. 왜 안 돼? 다 죽는 거야. 아, 여기 돈 빌려주는데 맞아요? 내가 갑자기 그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아, 누구십니까? 아니, 내가 그 도주봉이라고 하는데. 그쪽도 홍 박사님의 아세요? 형님, 조주봉이라고 돈 빌리러 왔네. 안녕하세요, 미키란트 조카 야야야야온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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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